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 첫 번째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의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올바르심, 정의로우심, 거룩하고 흠이 없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과 함께 우리 영에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 주어진 이 의는 영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되었어요. 본성은 DNA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까 우리 영의 DNA 속에 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본성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코끼리는 풀을 좋아하는 본성에 의해서 나뭇잎을 먹게 되고 사자는 고기를 좋아하는 본성에 의해서 고기를 먹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의의 본성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올바르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에요. 같이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영에 주어져서 우리의 본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의 본성으로 의롭게 된 부분은 영, 혼, 몸 세 부분 중에서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혼과 몸의 부분에서는 아직 의가 나타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는 의롭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인 나의 영이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된 의는 혼과 몸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까지도 차차로 의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 안에서부터 밖으로 의가 흘러나가는 거지요. 아직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의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이나 올바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의는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내용이 조금 딱딱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의는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의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과 똑같은 의의 본성을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올바른 것을 원하는 마음과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 친구들 중에 거짓말이나 나쁜 말 하는 것 같은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고 싶어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친구들 있지요? 그럴 때에는 의가 주는 능력을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좋지 않은 습관들을 고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에게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 습관들을 고쳐나가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의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의는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내리고 있어요. 재판관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라고 무죄를 선언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데요. 즉 그 죄와 아무 상관없게 되어서 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죄 선언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죄 선언 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진짜 나인 나의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때 나의 영이 새로운 의의 본성을 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은 과거가 없는 100% 의로운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법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죄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미 뉘우친 잘못들에 대해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 자신을 좋지 않게 여기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뉘우치고 빨리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뉘우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나 죄책감, 열등감이 생길 때에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거절하고 떠나버리도록 하세요.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의가 하는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음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의인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눈을 향하시고요. 우리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의인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큰 효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 또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의에 대해서 쭉 배워보았는데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무죄 선언 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응답 받습니다. 아멘. 오늘 배운 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고 잘 들어주어서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우리 자신이 훨씬 더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제3편 역시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